큰일 났습니다. 말벌입니다, 말벌. 말벌이 돌아, 말벌입니다. 뭐라도 걸리게 하면 쏴버릴 것 같이 침을 이리저리 쑤시고 있어요. 공격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보통이가 아닌데요. 아, 제가 파리채로 잡았습니다. 이제 큰일 나겠습니다. 침이 나옵니다. 침입니다. 어휴, 말벌 조심해야 됩니다. 가을 햇살을 받으며 아침에 눈을 부스스 떴을 때 창가에서 말벌들이 포도나무에서 날아다니면서 헬리콥터의 헬기 소리를 벙벙벙벙벙벙 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안녕하십니까. 803 조명과 구들장입니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농막에 바로 그 현관 옆에 말벌이 이따만한 집을 짓고 있는데요. 집사람은 그걸 가지고 애완용으로 키우다 갑니다. 아, 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아, 말벌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새벽부터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벌 집이 커지면서 말벌 등치 자체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작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유 엄청 컸습니다. 버글버글합니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7월 28일입니다. 야, 말벌이 이렇게 우리 조경과 구들장 농장에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아, 농막 현관인데. 아,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보셨습니까? 네. 등 뒤에서 상 날아갔습니다. 야, 언제 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 5월 20일경 집을 짓기 시작하더니 8월 5일인데요. 이렇게 컸습니다. 아, 집사람은 겁도 없이 지난해 초겨울 말벌집을 채취해가지고 노봉방주를 담그던 자신감인지 우비 있고 이렇게 하단기를 똘똘 말아가지고 구멍을 꽉 막아가지고 채취했죠. 아유, 말벌이 이리 막 나오고 있습니다. 속에서. 자, 말벌.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채떨음이 얼면은 채취하자고 합니다. 그야말로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27일 바로 오는 날입니다. 벌집도 많이 컸고요. 아, 살벌하지요. 벌들도 상당히 활동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 며칠 전부터 방 안으로 말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사람 이야기 들어주다가 큰 코 다치는 거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아, 바로 옆에 있는 포도밭을 아주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와, 참 대단합니다. 살벌합니다. 이게 애완용이 될 수 있을까요? 직접 보시면 더 무섭습니다. 공포감이 들어가 오싹하다고 해야 될 겁니다. 집사람 모르게 조만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책이 서질 않는군요. 요 며칠 전부터 부쩍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독이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화장지 똘똘 말아가지고 확 쑤신 엎고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가지고 아, 거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아삭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어찌할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창문을 열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포도나무 네 줄을 심어 놨는데요. 그 중에 두 줄은 완전히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줄은 사인머스켓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수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벌 때문에요. 아침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답니다. 포도나무를 완전히 익은 포도부터 아주 작살을 내고 있습니다. 아작이 났지요. 아작이 났습니다. 마치 전투기가 공격지점, 목표를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휙휙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유, 등 뒤에서요. 헬리콥터 소리가 슥 들리면 정말 오싹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아, 먼저 익은 포도는 이미 그들이 나버렸고요. 이제 막 익기 시작하는 것들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포도향, 포도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정말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거랑은 향과 맛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모닝 포도를 따먹는 게 참 정말 낙이었는데
원래는 말벌들 때문에 포도는커녕 아침에 일어나면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무에서 익어가는 과일이랑 덜 익은 과일을 따다가 운송 과정에서 숙성되는 거랑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싱그러운 맛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안에 그윽하게 퍼져가는 향은요, 아침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귀농 귀촌 후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합니다. 아침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요. 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공포감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가을 햇살을 받으며 아침에 눈을 부스스 떴을 때 창가에서 말벌들이 포도나무에서 날아다니면서 헬리콥터의 헬기 소리를 벙벙벙벙벙벙 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말벌들이 어쩌다가 한 마리가 보인다면 매미채를 이용해가지고 잡든가 아니면 파리채를 사용해가지고 때려잡으면 될 것 같지만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되치기 공격이 가능할까봐 뒤에서 막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가을 과일은요, 누구에게나 구미가 당기는 것 같아요. 꿀벌들은 꿀을 따지만 말벌들은요, 과일을 파먹거나 뜯어먹는 것 같아요. 이빨로 아작아작 씹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벌을 유인하여 잡기 위해 가지고 말벌 트랩을 설치해 뒀는데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요, 총 6만 6천 명이 벌에 쏘이가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 1만 7,500 명이 9월 달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벌에 의한 사고는요, 7월 달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가지고 8, 9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이죠, 바로. 이는 기온 상승으로 활동이 왕성해지고 벌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을이 되면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저끼리 공격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벌들은 몇 마리 안 될 때는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몸집도 커지고 그리고 공격성도 강해진다고 하네요. 말벌의 독성은 생각보다가 강해가지고요, 일단 쏘이게 되면은 최우선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사람은요, 1시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어우, 끔찍하죠? 말벌에는 소형 말벌이 있고 쌍말벌이 있고 그냥 말벌이 있고 장수말벌이 있고 땅말벌이 있고 뭐 검은말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몸집이 클수록 벌도 크고 그리고 공격성도 강하고 독도 많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요, 옷은 밝은색 계열을 입는 게 좋고요, 검은색 계열은 공격성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모자는 창이 넓은 것을 착용하는 게 좋고 피부를 많이 가릴 수 있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일단 벌에 쏘이게 된다면요, 카드같이 납작한 걸로 밀어가지고 침을 제거하고 그리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그리고 얼음 주머니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붓기를 깔아앉혀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호흡곤란이나 구토나 설사나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요, 1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은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해가지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803 응추리 조경과구 돌장 농막의 말벌 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